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냐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8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게 된 것은 박목사님께서 지난번 인도를 이렇게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인도에 대해서 큰 소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이드라바드에는 주정부가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청소년 IYF 센터를 지어서 마인드 강연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1,000명씩 해서 마인드 강연을 그 돈을 받아서 센터를 또 짓자고 하시고 인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인도에 간 지가 한 15년 전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왜 인도에 그동안 한 번도 안 갔었나 싶을 정도로 인도에 15년 만에 갔기 때문에 뭐 인도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지 그냥 우리 성경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그 소식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됐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성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셔도 그거 하나 받고 따라가면은 너무 복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그러면 인도에 이 마인드 강연을 하고 돈을 받고 마인드 강연을 하려면 먼저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먼저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강사 훈련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선교사님들에게 푸시를 해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인도는 굉장히 이제 바쁜 일정 가운데 있어요. 인도는 각 교회들이 이제 월드캠프 한 번, 또 집회 한 번, 1년에 두 번은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거의 일정이 이제 빠듯하게 짜여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은 다른 일정하고 다르게 뭐 마인드 교육 끝나고 바로 뭐, 캠프를, 월드캠프를 해도 되고 집회를 해도 되고 수양해도 되니까 이 일부터 먼저 합시다. 또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도 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 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 마인드 강의를 제일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근데 사실,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고 주마다 이렇게 하나의 연방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려고 해도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가 이제 인도의 한 중심부는 중심부지만은 다 모이려면은
사람들이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보면 물론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지만은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막 60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제 타고 와야 되죠, 보면. 그것도 기차표도 이제 미리 끊어 놓지 않으면은 예매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인도에서 해 나가려면은 그냥 우리가 해서 안 되고 이게 어떤 건지 또 좀 수준을 높여서 해야 우리가 외부에 마인드 강연을 할 때도 또 수준 높게 강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리조트를 빌려 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야, 역시 목사님이 작은 음성을 한마디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인도의 소망을 이야기하셨을 때, 아, 그래, 인도가 참 소망스럽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서 막 일들을 추진해 갔을 때, 그 방향으로 달려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보통 해외에 가면은 한 주간 일주일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강사 훈련은 3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죠. 일주일만 갔다 와도. 그리고 사역자 모임을 한 이틀 이렇게 하고 오면 딱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인도에 2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대학마다 좀 돌면서 이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킬 건지 그걸 한번 길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월드캠프를 할 때 처음 개막식을 시작할 때 개막식 시작 전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장관님들, 총장님들. 여러분, 제가 월드캠프 때 쭉 다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 개막식에 가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도에서 온 총장님들이 앉아있는 그 VIP 테이블에 가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어디 가서 앉을까 쭉 둘러보니까 아, 인도 총장님들 앉아있는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총장님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 우리가 이런 마인드 강연 프로그램이 있고 강사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 교수님들 모아서 시간을 내주면 우리가 가서 강사 훈련을 하겠다고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총장님들, 한국에 오셨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한국에 월드캠프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다 열고 가셨는데 자기들 학교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까 막 고민을 하고 계셨는 거예요. 왜냐? 한국처럼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힌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 나라에 기독교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은 자기 목이 이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좋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들이 가니까 이제 그분들은 마인드 교육원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걸 구체적인 걸 잘 모르고 또 어떤 프로그램 잘 모르고 있다가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이드라바드의 대학에서도 강연도 좋았지만은 또 첸나이로 넘어가니까 첸나이가 어딘지 잘 모르죠. 예. 이 인도의 이름들은 이름이 도시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원래 이제 영어식 이름과 또 이제 힌두 이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마드라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 첸나이가 이제 마드라스입니다, 보면. 거기 이제 네 개 대학을 갔는데 첫 번째 대학이
여대였습니다. 여대였고 총장님도 여자 총장님이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명문대인 거예요, 보면은. 곳에 이제 교수님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강연을 들으시는데 원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원래 행사 때 총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환영사를 해주고 간대요, 보면은. 근데 총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총장님은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이 총장님이 뭐 시험 때문에 뭘 가야 되는데 5분 이제 정도 앉아있다가 가기로 했대요. 선교사님한테 내가 바빠서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오래 못 있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총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강연을 딱 들으면서 이분이 반해버린 거예요. 마인드 교육에. 제 마음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제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말씀을 찾으십시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데 인도는 힌두의 나라인데 그럼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느냐? 아니요. 이 말씀에서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갈 때 역시 하나님이 인도에도 열린 문을 두셨을 거라는 것을 믿고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한 거고 말씀에서 분명히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인도에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도에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뿌네 대학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뿌네라는 도시는 인도의 교육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교육하면 뿌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중심의 도시인데 거기에 다른 대학도 아니고 뿌네 대학에서 이번에 교수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뿌네 대학은 나렌드라 자다부라는 분이 총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이 나렌드라 자다부라는 분은 신도 버린 사람들 해서 이 책을 지은 분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가장 밑에 이제 계급인 이제 이 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촉 천민이랍니다. 접촉하는 것만으로 인하여서도 부정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계급입니다. 이 나렌드라 자다부라는 분은 불촉 천민이었는데 이 뿌네 대학교 총장까지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마인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남다른 그런 마인드가 있었겠다. 그냥 거기서 총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각 대학마다 돌면서 여기 우리 형사님들도 따라다녀봤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교수님들, 학장님들, 총장님들은 완전히 마음이 막 쭉
빨려오면서 그게 완전히 혹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 중에 어떤 내용이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바꾸면 된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비법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이제 못 찾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그걸 마인드 측면에서 풀어서 한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면서 이야기하면 안 통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강연을 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나렌드라 자다부는 지은 그 책에 보면 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좀 남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 천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학교로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 학교로 찾아가니까 학교 정문에서 수위가 막는 거예요. 나 교장 선생님 만나러 왔다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수위도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한테 그 아버지가 돈을 좀 집어주니까 수위도 역시 천한 그런 사람이고 돈에 궁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문을 열어주면서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알려주더래요. 그럼 무작정 이제 막 교장실로 찾아가서 교장실에 노크를 하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교장 선생님 뭔가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탁 들어오니까 쳐다본 거예요. 남루한 모습인데, 초라한 모습인데, 들어가서 내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단번에 이미 학생이 다 차서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미 학생이 다 찼다 그러면 내년에 와라 정 보내고 싶으면. 근데 내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싶어서 또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교장 선생님, 아니 학생이 다 차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렌드라 자다부의 아버지가 교장실 바닥에 그냥 벌렁 누워버렸대요. 나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간다,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면서 경찰을 부르든지 뭘 해도 나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들어 누워버렸는데.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또 흥미를 가진 거예요. 야, 이 사람 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냥 물러가는데 바닥에 탁 누워버리는 걸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최선을 한번 다 해볼 테니까 내일 다시 와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못 나간다고 누워있으니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일 아들 데리고 다시 학교 와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그 학교를 나오고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는, 잠이 잘 안 오더래요. 야, 이 말이 진짜인지, 정말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막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기대 반 염려 반. 그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곳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뵈러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직원을 부르더래요. 원서, 입학 원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른데라 자다부가 책을 쓰면서 그 책에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자기가 이렇게 이 위치 가운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그 행동, 아버지의 그 마인드를 그 아들이 배웠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일에 일을 이루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 측면에서 연구해 보니까 아,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마인드를 하나 물려받았구나.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이 천민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이게 우리의 업이다. 업보다 업. 그러고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뿌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첫 마디에 제가, 내가 이 뿌네 대학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인도 분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나렌드라 자다부다고 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 전직 총장님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나렌드라 자다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분의 마인드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에도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안 됐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 자기 운명이다. 자기 팔자다. 하고 사람들은 가난에 매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개혁 운동을 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다 바꿔놨다. 그게 한국과 인도의 차이다. 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교수님들이 다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를 하기 전에 거기서 온 VIP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강연 전에 미리 가서 거기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떤 총장님은 6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이신데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유지들, 그런 VIP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과 차를 마시고 좀 대화를 나누고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오신 분들 다 경청함에 듣는데, 제가 2시간 풀타임으로 이제 강연을 했거든요. 한 번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쭉 강연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러 다녀보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해보면 그 학교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뿌네 대학이 명문대학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은, 거기 듣는 분들이 자세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강연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 현지 목사님한테 오신 분들 이제 몇 개 대학에서 오셨느냐, 참 감사하게도 뿌네 대학 총장님 이름으로 각 대학에 이제 이 공문이 나간 거예요. 이런 행사에 오라고 이제. 그래서 10개 대학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10개 대학에서 왔으면 이제 많이 온 거죠, 보면은.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온 분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들리는 게, 100개 대학이 넘는 대학에서 대표 교수님들이 다 오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그 뿐의 대학에, 그 대학교에 그냥 강의하고 있는 그냥 평교수님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총장님 명의로 공문이 초청장이 갔으니까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대표되는 교수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파급 효과는 얼마나 클지 아십니까? 100개 대학,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교수진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은 우리가 마인드 교육하자면 언제든지 할 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 뿐의 대학이 얼마나 큰 대학이냐면은, 뿐의 대학교 밑에 칼리지가 그냥 그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 지역의 도시에
630개의 칼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분교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하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델리 대학은 델리 대학에 가면요 학생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델리 대학도 밑에 수백 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델리 대학에 가면은 이런 행정만 하지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에 인구도 많고 대학도 많고 교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뿐의 대학은 630개 이제 이런 이제 분교를 가지고 칼리지를 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인도를 출발해서 갈 때만 해도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행사 장소도 확실하게 안 구해졌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인도를 방문하게 됐고 가면은 꼭 인도 대학들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행사를 만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뿐의 대학교에 강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또 이번 행사를 주선하는 분은 다른 대학의 학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우리를 돕고 주선해가지고 일을 만들었는데 행사하기 전날 이분이 교회로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빈들 초청해놓고 다 했는데 과연 우리 쪽에서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강사가 오고 이렇게 준비가 됐는지 이분이 이제 확인차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들 학교에 이 마인드 교육과를 개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대학 교수를 한국에 한 일주일 정도 연수받으러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학교에 사이버로 영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자기들 학교에 서버가 다 있으니까 한국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미처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한국에 앉아서 그 대학에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건 이미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미 그 시스템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일들을 이분이 다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인도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두 달 전에 인도 중앙정부에서 각 대학에 내려진 지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킬 디벨로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 개발 이쪽에 있어서 어떤 그냥 기술이 아니라 이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이 규정을 각 대학에 하달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인드 교육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인성 교육하는 이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야, 이 법이 만약에 주 정부에서 그걸 했으면 그 주만 해당이 됩니다. 그 주에만 그렇게 그 법이 이제 되지만은 이거는 주가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각 대학에 이 지시가 하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만이 이걸 해야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제가 뿌네에 있을 때 이제 첸나이에 마치고 오리사에 갔다가 뿌네를 이렇게 갔었는데 뿌네에 있는데 첸나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첸나이 선교사님이 대학에 가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난 이후에 우리 위상이 막 팍 올라갔대요. 그 대학교 한 대학교에 행사가 있었는데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제일 높은 VIP 자리 앉혀주더래요. 전에는 막 총장 한번 만나러 가면 총장 만나기 너무 어렵답니다. 총장 만나러 가면 찬밥 신세였대요. 총장 만나기도 어렵고 찬밥 신세였는데 마인드 교육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제일 높은 VIP 자리 앉혀줄 뿐만 아니라 2,00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러고는
저희들이 방문했던 4개 대학 모든 대학에서 당장 우리가 교수들 이 강사 훈련 프로그램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비를 낼 테니까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 앞서서 막 일들을 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놨는데 우리가 발을 내딛고 가보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작은 음성으로 하나 들려주지만은 그 작은 음성 하나 듣고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역사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분해 대학교에서는 이번에 다른 학교 학장님이 이 일을 주선했는데 너무 좋고 각 대학 대표단으로 오신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분해 대학교에서 이제 이번에는 세미나는가 다음에는 자기들이 주관해서 다 할 테니까 다시 또 한번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달에 큰 행사가 있답니다. 2월달에 큰 행사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그 주에 VIP들만 다 모인답니다. 거기에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첫날 시작할 때 개막식 행사의 시작에 절대로 20분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2월달인데 2월달에 남미 스케줄을 그때 계획을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국 가서 스케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지금 4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야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주정부 행사에 VIP로 오락하는데 제가 선뜻 예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 확인해 봐야 된다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 이번에 우리 함께 갔던 형제님들도 가서 하나님 일하는 걸 보면서 다들 마음에 이제 변화를 받고 와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도의 그런 큰 역사도 감사해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들 따라가서 마음에 변화 받고 오는 게 더 마음에 지금 크거든요. 보면은 인도에는 인도의 유명한 새얼간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새 꼴통이래요. 가는 데마다 이제 간증하면 그래요. 저희들은 인천교회 새 꼴통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 길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웬일로 이 형제들이 따라간다고 하냐. 따라갈 형제들이 아닌데 가자 해도 안 갈 사람이니까 청개구리니까 가자 하면 절대로 안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안 했죠.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행사 장소가 리조트고 이러니까 막 가서 더운 나라니까 막 나 수영하고 막 피서하는 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프로그램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강사 훈련하면은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리조트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첫날 여권을 다 걷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마 여권 안 걷었으면 택시 타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보면은 그냥 이거 도망도 못 가고 그 여권을 도망 못 가라고 걷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려면 여권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떨결에 강사 훈련을 받았는데 또 명색이 그래도 또 마인드 강사 훈련하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어디가 또 도망가가지고 짱박혀 있지도 못하잖아요. 아마 그냥 갔으면 틀림없이 왜 학교 가면 왜 수업 안 하고 저 뒤에 가서 저 뒷동산에 가가지고 몇 동 옆에 양지바른 곳에 가서 막 10원짜리 가지고 짤짜리 하고 놀고 이제 이럴 타입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에 생애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난생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 텐데. 형제들이 와서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형제들 마음에도 다 변화를 받고, 제가 우리 형제님들 데려가니까 너무 좋은 게 인도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이드라바드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녁 이제 새벽 1시 비행기고 뭐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보면은.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뿌네에서 출발해서 하이드라바드에 가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한 지역교회로 갔어요. 공항하고 가까운 지역교회가 있어서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간증을 시켰는데, 인도 형제 자매님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한국 형제 자매님 다 신령하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여행 온 분도 다 신령한 분들이 오셨는가 봐요. 근데 막 우리 형제들이 막 간증하는데 오늘보다 더 솔직하게 간증하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 360일 술을 마셨다 하던가, 뭐 며칠을 마셨다 하더라. 그러면 자기가 막 늘 막 술에 찌들어 살았다 하고 이제 나와서 형제들 그렇게 간증하니까, 아, 인도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 한국 형제 자매도 다 신령한 게 아니구나. 이래가 너무너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가서 뭐 형제들이 가서 막 교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인도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막 놀아버리니까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 보니까. 또 인도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시 또 마음도 또 보면서 마음에 변화도 받고,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이제 또 자주 타니까 아마 이번 전도 여행 가는 분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해외여행 좀 보내주십시오. 비행기 한번 실컷 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기도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저도 난생 전도여행에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갈아타 본 적은 없어요. 계산해보니까 11번 탄 거예요. 11번 비행기를. 그래서 내가 손들어 보라 했어요. 비행기 이제 처음 타는 사람, 이번에 여행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 두 명이 있더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비행기 좀 실컷 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갖다 한 11번 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오랜만에 하면 다 몰라. 이제는 다들 도사가 돼가지고 영어를 못해도 막 수속하고 뭐하고 다 앞서가는 거예요, 보면은. 처음 출발할 때는 저 뒤따라가다니지만 이제는 어디 가뿌리고 없어요. 알아서 다 잘하더라고요. 낮에도 타고 밤에도 타고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오만 광경을 다 보는 거죠. 한날은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낮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쫙 올라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 비행기 밑으로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떠다니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종이 막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도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996년도였습니다. 1996년도에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케냐의 종교 등록이 나왔을 때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왜 목사님 저렇게 기뻐하시는, 저는 그건 내 마음에 감각이 안 돼서 그냥 목사님 기뻐하니까 기쁜 일이구나. 내 마음에도 막 그 기쁨이 전달돼서 야,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게 저렇게 기뻐하시네, 그냥 목사님 기뻐하시니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에도 야, 이게 이렇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10년쯤 지나서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내가 케냐에 가서 그 뒤로 10년 뒤에 케냐를 갔었습니다. 케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케냐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없나 보니까 종교 동력에 관한 거예요. 종교 동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처럼 종교 동력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등록을 빌려주고 그들을 우리가 수양에 모아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 이 종교 등록을 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케냐의 목회자 모임이었고 그래서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되고 많은 목회자들을 얻은 거예요. 10년쯤 지나고 나서도 지나고 나서야 내 마음에서 야, 이 종교 등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은 내 마음에도 막 그런 기쁨이 전달되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감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종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하면 이건 기쁜 걸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감각을 버리고 내 마음에도 야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전혀 감각되지 않죠. 제가 15년 전에 인도를 가봤는데 어떻게 그게 내 마음에 감각이 되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받고 막 추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도 선교사님들조차도 그걸 빨리 막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도의 목사님이 매주마다 1,000명씩 마인드 교육을 해서 1년에 50주 훈련해가지고 5만 명 훈련을 하자. 그것도 돈을 받고 하자.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멘 하고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도에 안 가봤지만은 지금 목사님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법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때론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야, 가서 과연 어떻게 매주 1,000명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5만 명을 하냐. 어떻게 뭐 길이 없고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발을 내딛고 가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검다리 신앙이라고 했죠. 예, 안개 속을 달려갈 때 먼 산이 안 보여도 100m 가면 그 다음 100m가 보이고 그 다음 100m가 보이잖아요. 그걸 믿고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첸나이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면 네 개 대학을 돌면서 한 대학에 하루씩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수님들 모아놓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학교에서 아예 이 교수진 강사 훈련을 위해서 학생들 휴강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교수들이 하루 종일 강사 훈련 받으면 수업은 누가 하겠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학교 하루를 학생들 하루를 갖다 휴강시키면서까지 교수진들만 다 모아놓고 강사 훈련을 받게 하겠다. 당장이라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인도에서 초청을 하니까 그날이 금요일인데 하수목 정도 아니면은 월요일부터 일찍부터 하든지 월요일부터 하면은 네 개 대학에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야, 막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아멘이 되고 충만하게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은 그러나 종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 일에 막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다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선교사님들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첫날이 선교사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젊은 사역자고 총장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단 한 시간 마인드 강연 딱 해줬는데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면서 앞에 네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키 제일 작은 사람부터 순서 네 사람을 불러내 세워놓고 자, 이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이고 가장 이 제일 키 큰 사람,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자. 어디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이 마인드 교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가치를 안다. 참 감사했던 게 총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교육을 다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아예 휴강하면서까지도 이 교수진들 마인드 교육 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이 행사를 주선한 첸나이 선교사님을 제일 높은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전에는 찬밥 신세였는데 자기 이렇게 젊은데도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더라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아, 이렇게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를 소망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가보기 전에 내 감각을 버리고 그 종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언 26장을, 28장부터 28장을 찾아보십시오.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내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성경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각 없는 자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감각 없는 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감각을 믿는 사람이 감각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감각을 가진 자는 누구냐? 자기 감각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내 마음에도 아, 정말 그렇네. 이게 정말 인도의 마인드가 필요하네. 그 마음이 들어졌을 때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늦어지고 두 달이 늦어지고 6개월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가로막는 거죠. 주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시키지 않고 주님이 일하려고 하는 일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 없는 자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감각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렇게 기뻐하시면, 목사님 저렇게 소망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 종의 마음에 그 소망을 줬는데
내 마음에도 감각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이게 오케이가 돼야 되고 자기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형제님들 간증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형제님들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 저 형제들 문제다. 그 마음에서 아니다. 저 형제들 일꾼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오늘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야, 내 마음에 문제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에 아니야, 이 형제들 교회 귀한 일꾼이야. 형제들이 교회를 뒷받침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하나님 내게 소망을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문제 아니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을 빼내고, 왜? 그건 뜬구름과 같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잠언 24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잠언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앞날을 내다볼 줄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내가 보고 말하는 건 죄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인데, 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미련한 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죄라고는 생각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다, 이게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다 틀렸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보여지는 거,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미련하고 교만한 거냐. 의사가 병을 진단을 할 때 당신은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상식을 가지고 간이 안 좋으면 사람이 피곤을 빨리 느끼죠? 자, 자기는 피곤을 못 느낀다 합시다. 나는 별로 피곤한 거 못 느낀다. 당신 간이 안 좋습니다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이 하는 일이 한 5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체크해요? 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보면은. 여러분, 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 그 중에 뭐 다른 기능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하면 들어야죠. 예, 그렇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진단을 해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안 그런데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때 자기 마음을 빼낸 사람은 이끌림을 받아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노아가 옳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노아가 옳았구나. 그가 방주를 만들 때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 소문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은 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노아가 옳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목사님이 96년도에 케냐 종교 등록으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나는 그걸 언제 보느냐.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옳았구나. 예. 근데 나도 그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판단이 맞았구나. 내가 그 편에 있을 때 내가 같이 기뻐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대적자고 회방자고 반대편에서 옳았구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가보면은요 옳았구나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둘 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아 정말 교회가 옳았구나, 종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옳았구나, 그게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날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편에 서서 옳았구나 하고 부끄러운 자가 될 거냐, 아니면 같은 편에 서서 옳았구나, 정말 감사하네, 이게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고집을 가지고 그 마음 하나 끊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단지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 버리고 그 고집 한번 꺾고 회개하면 되는데 까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회개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집이 셉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보면. 교회 말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마음만 믿지 자기 마음에서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교제를 해보면은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무리 이 신앙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고 비방을 알려줘도 그 처방대로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남한 장군보다 더 고집스러워요. 남한 장군은 종들이 이야기하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추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말만이 아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남편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보면은.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는요. 예? 그 다음번에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보면은. 법의 이야기를 듣느냐? 규정의 이야기를 듣느냐? 안 들어요, 보면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법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왜? 마음 꺾기를 싫어하니까 지 고집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와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마음의 바탕에 신앙이 됩니다. 체력이 저질인데, 체력이 밑바닥인데 국가대표 코치가 와서 가르쳐주면 운동 잘할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뛰어나면, 체력 조건이 뛰어나면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이 가르쳐도 뛰어날 수 있어요. 국가대표 코치가 아니라도. 신앙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잘 돼 있으면 누가 이야기를 해도 신앙이 되게 돼 있고, 마음의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보면. 오늘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 마음에서 작은 마음 하나, 내 보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버리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 내 생각은 죄다, 이거 버리고 가보면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인도 선교사님들과 모두가 같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인도에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그 학교에 섭외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집회나 뭐 캠프나 이런 걸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힌두 나라니까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마인드 교육 훈련 받기 전이었겠죠. 제가 이제 전국 사역자 사모님 다 마인드 교육 훈련을 하거나 지금 마인드 교육을 다 해서 모슬렘 나라에 가서 하라고 해도 다 하셔요, 보면은.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단상에 서자마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캐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들이 다 마음에 맛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러면, 신인데, 자기들이 신인데, 소가 신인데 막 신을 잡아먹고 막 이러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쫓겨나 버렸대요. 그 학교 정말 좋은 학교인데 선교사님 뭐라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 학교를 다 얻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인도에 이 마인드 교육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와이프는 아이 와이프대로 캠프를 해나가고, 이제 마인드 교육은 또 마인드 교육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 와이프 캠프를 마음껏 하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종류별로 모아라 했습니다. 종류별로 뭔지 압니까? 종교별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모으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힌두는 힌두대로, 모슬렘은 모슬렘대로 다 모아라고 이제.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진하게 복음반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모슬렘든 아랍에서 섬겼던 사역자님 있는데 이 모슬렘의 코란은 모순이 많아요. 이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코란은 사람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지가 그 안에서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매일 다섯 명 이상이 개종을 해요. 왜? 모슬렘에 대한 모순을 계속 방송을 하면 그거 듣고 듣는 사람은 다 개종을 해버려요. 그거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또 모슬렘들 모아놓고는 코란에 대해서, 코란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이씨,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이게 다, 코란이 이게 다 지금 엉터리라 이 말이냐? 하고 이제 개종을 한단 말입니다. 힌두는 나는 또 아직 힌두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해봤지만 그것도 선교사님이 잘 알겠죠. 힌두들 모아놓고 어떻게 또 이제 그렇게 각 분류별로 다 복음반 하면 되겠죠. 그죠? 인도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넓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인도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의 특징이 있어요. 인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도는 이 루머, 떠도는 말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도에 뭐 하나 좋다 하면은요, 온데 소문이 나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뭐가. 근데 안 좋다 하면은 그 길로 문 닫는데요, 보면은. 제가 뿌네에 갔다 왔는데, 벌써 있잖아요. 다른 총장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아이, 그 마인드교관 총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우리도, 우리 학교에서도 초청할 건데, 막 다음에 꼭 자기 학교도 방문해 달라 하면서. 벌써 총장님들한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빠르죠? 며칠 상관인데. 그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총장님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뿌네에서 100개가 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왔다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소문이 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넓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발을 내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그 마음이 안 들어도 종의 감각을 빌려와서 종이 저렇게 소망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막 충만하게 일어나 그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 내 마음은 뜬구름 같은 것인데 이거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서 보면 정말 인도가 소망스러운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망스럽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로운 판단이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가보면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옳았네요. 당신 말씀이 맞았네요.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 제가 한국에 앉아있는데 하이드라바이에서 일어난 일이 막 소망스럽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한국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가보니까 주정부에서 땅을 주겠다고 IYF의 센터를 땅을 주게 땅을 보여주는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해외에서 주는 땅은요 도시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을 줘요. 그러면 이제 도로 만들어야 되고 전기 끌어와야 되고 다 이런데 거기는 청소년부에서 쓰려고 받아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봇대가 그 옆으로 지나가 전기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그 첫 번째 날은 그 땅을 방문하고 두 번째 날은 청소년부 모든 직원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청소년부 차관님, 장관님, 차관님은 하루 종일 그 행사에 함께하고 장관님은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또 조인하는 부분에 교류를 가졌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내가 여기서 발 내딛지 않고 앉아있어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고 볼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라 하라 가라 가라 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보고 그 종의 마음에 받은 소망을 가지고 보고 그 길을 향해서 추진해 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 버리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일에 충성치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버리기를 충성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생각이고 죄란 말입니다. 오늘 홍인재 간증한 것처럼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거다. 다 변해도. 우리 인천교회 행자들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거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고집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 버리고 내가 주의 판단을 하나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가보면은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어디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 옳았구나 하면 축복되고 영광된 거고 반대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면은 그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 그 작은 자기 마음 하나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마음 하나 끊는 걸 하기 싫어서 고집과 해결치 않은 마음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마음 편에 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